아침부터 뭔가 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. 근데 잠깐만 이게 뭐 스케치북은 왜 뭐 설마 아침에 그림이라도 그리시려는 거예요? 아이씨. 아 진짜구나. 익숙한 듯 자리를 딱 잡으시고 연필 깎으시는데요. 아유 상쾌한 아침입니다. 아 좋은 아침. 아 이게 뭐예요? 이제를 다 꺼내놓으셨어요? 아 어린 시절에 이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. 예. 네. 아 그럼 뭐 연습도 온 김에 한 작품 해볼까? 뭐 그려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? 부끄럽네. 부끄럽다고요? 어. 어? 카메라. 사진 찍는 것도 또 좋아하거든. 우와.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? 특별히 배운 적은 없지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한 번씩 연필을 잡곤 한대요. 이젤도 저렇게 많네요. 그러고 보니까. 그 동네 형님이 네. 그 학교에 계시는데 네. 학교가 이제 폐교되면서 그게 이제 다 폐기되는 거를 아... 뭐 이거 필요하겠나 싶어가지고 형님이 연락 왔더라고. 아... 풍경 좋은 곳에 이제를 쭉 세워놓고 직접 그린 그림들을 전시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. 야 상상만으로도 좀 꽤 근사할 것 같은데요. 네 그냥 어설프지만서도 한 작품 해도 되겠나? 아 좋죠. 어 그러면 네. 좀 모델이 좀 되시게. 아 제가 모델이 된다고요? 그렇지. 스타가 모델이 되지 그러면. 이 아름다운 이 산수가 있는데. 이거는 이제 만날 내가 보는 거고 네. 스타는 또 이리 안 보면 또 언제 보겠나 싶어 나는. 아. 그냥 이거 앉아가지고 뭐 그냥 이래 저. 어이구. 아이 뭐지 품 좀 잡으려고 그랬더니. 재산 그 식탁.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있으려면 힘들 텐데. 가능할까 2시간. 고시가 고자세로 3시간. 오케이. 편한 자세 있어. 그래. 아 재밌네. 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돌아도 된다. 저 생각보다 그리기가 쉬워요. 그래 나로. 내가 딱 봐도 그렇네. 그죠. 이른 아침 에? 이 싱그러운 햇살과 맑은 공기, 그 깨끗한 하늘. 이 자연이 주는 모든 것들을 감상하고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담았다고 할까요? 뭐 하여튼 제 마음은 그래요. 잘 담아주십시오. 감사. 네. 사람 구경하기 힘든 산골이라 인물화는 정말 오랜만에 그리는 거라고 해요. 윤택 씨 덕분에 설레는 마음으로 실력 발휘에 나선 자연인. 자, 어느새 산골엔 정막만이 흐르고 작업은 계속되는데요. 그림이 안 나오네. 집중이 안 돼요? 집중 안 될 만하죠. 아, 자, 웃음 꼭 참고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. 아, 벌써부터 기대돼. 끝! 끝! 알겠습니다. 끝! 네. 아, 고생했습니다. 아, 보러 가도 됩니까? 뭐,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네. 아유, 미안하네, 내가. 하나도 안 닮았다, 야, 미안하다. 한다고 했는데 안 되네. 아니. 아줌마 같기도 하면서,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으면서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야, 오랜만에 그리니까 안 된다. 예. 작품을 공개해야겠네. 짜잔! 아이고, 스타. 그러니까 또 당황해가지고 또 안 나왔나? 좀 미안하네. 아니. 아니 괜찮습니다. 좋은 그림이 나왔어야 네. 되는데. 아 저보고 그리라면 절대 못 그려요. 네. 혹시 저 전현무라고 아세요? 전현무. 전현무 알지. 그거 알지 전현무. 약간 살짝 좀 느낌 있네. 일단 요 작품에 기념이니까 네. 그렇죠. 일단 사인도 좀 해주시고. 잡필 서명을 하셔야지 이게 작품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?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게 뭐 중요한가요? 하루의 시작이 유쾌하면 된 거죠. 네, 그걸로 충분합니다. 추운데 고생하셨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이 그림 볼 때마다 오늘을 추억하시겠죠?